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라이브 쇼 행쇼. 오늘 주인공은 두 분입니다. 사랑중을 노래하고 있는 가수 최지유, 니나노를 노래하는 가수 신세령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이름이 소녀 같으세요. 두 분 다 신세령, 최지유. 아, 지유는 최지유는 어떤 의미의 노래 이름일까요? 지유, 지유. 예. 저 원래 본명이 있는데요. 네. 네. 이건 예명인데요. 네. 지유는 돈 많이 벌리는 이름. 아, 뭔가 돈 많이 벌리는 이름으로 지어달라. 네. 장명소에서 지으셨구나. 네네네. 많은 예, 돈 들여서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세령이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새가 깨끗할 새잖아요. 아하. 네네. 령, 거느릴 령. 전 이게 강원도엔 령이 많거든요. 대관령도 있고, 아, 뭐 진부령, 뭐 삿당령, 백봉령 많은데. 네. 혹시 그런 신세, 어떤 그 사람의 신세 타령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령. 죄송합니다. 괜찮죠? 내 것이 아닌 곳을 멀리 찾아서 돌아감은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 배로 나 서 있구나. 오늘 이제 저 신세령 씨 노래를 들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 행쇼가 진행되는 동안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풀 라이브 쇼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이제 빨리 라이브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순서가 될 때 계속 땀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길이 멀다고 아니 갈까요? 어차피 가야 하는 길. 진다고 아니 갈까요? 누구나 가야 하는 길. 맥주 한 잔 나눠 마시면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가 내 것인걸. 이번 앨범이 첫 앨범이신 거죠? 아니요. 아, 두 번째구나. 두 번째, 네. 몇 년 전에 어쩌다라는 노래를 내시고. 네, 2017년도에 어쩌다라는 노래로. 예, 예. 네. 어쩌다 내시고 이번에 니나노 네, 내시고. 네, 어쩌다 보니 어쩌다를 예, 받았고. 예, 니나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최지우 씨의 타이틀곡인데요. 사랑중입니다. 사랑중. 최지우 씨는 이게 첫 앨범의 타이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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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노래를 왜 더 젊었을 때도 하실 수 있잖아요. 뭐 10대, 20대 때도. 그러니까요. 가수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네. 뒤늦게 제가 뒤늦게 제가 노래 강사 생활을 먼저 했어요. 노래 강사를 먼저 하시다가 네네네. 정작 자신의 앨범은 이제서야 내죠. 네네. 아. 너무 늦게 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사실은 언더에서 이제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를 계속 하시던 분들 또 노래 교실에서 강사 생활 많이 하시던 분들은 정작 제자들은 앨범 내게 하고 자신은 안 내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네네. 나중에 이제 오히려 선생님 앨범 좀 내세요 이러다가 네. 내신 남는 게 있어야죠. 아, 최주식 그렇게 해서 내신 거군요. 네네. 어느튼인가 내게로 다가와 이 맘을 흔든 그대 너 끝없이 두드린 사랑 떨리는 심장 어쩌죠.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하고 그대만 바라보죠. 오늘도 이런 내맘 모른 채 환하게 웃어주네요. 가줘야만 꼭 하나요.
끝으로 우리 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좀 하고 마지막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최주 씨 오늘 어떠셨는지. 예. 좋은 얘기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뵐 기회가 있으면 뵐게요. 예, 최지유 씨. 첫눈도 오고 그랬는데 네. 첫눈 오는 것 동시에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첫눈으로 인해서 네.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게요. 그리고 모두 다 대박났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 또한 다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쩌다 사랑하고 바람에 흔들리다 말없이 떠나간 그 사랑에 나는